일단 화개장터 팀은 두 분의 노래가 저한테 어떤 마음을 줬냐면 팬텀싱어가 처음 만들어질 때 제작진하고 이런 이런 이유로 팬텀싱어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팬텀싱어가 왜 만들어졌는가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컨셉의 무대를 두 분이 꾸며준 것 같아요. 클래식, 국악. 크로스오버라는 의미, 또 뭐 예를 들면 퓨전이라는 의미가 섞임의 미학이잖아요. 거기에 컨셉에 가장 잘 창의적으로 만들어진 무대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가장 적당한 무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음악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보통 팬텀싱어의 레전드 무대들 보면 선율이 되게 좋았다던가 톤이 제일 굉장히 좋았다던가 4성부, 2성부의 배음이 좋았다던가 이게 하나가 부각돼서 아름다운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화개장터의 리버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리듬 좋았고 톤 좋았고 맞아. 두 분의 하모니 좋았고 전혀 다른 장르를 하는 두 사람이 합쳐져서 크로스오버의 본질을 너무 잘 꿰뚫은 그런 무대여서 저는 감탄을 하고 봤어요. 그 승민 씨는 사실은 굉장히 클래식의 정통한 정통파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굉장히 저 이런 걸 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 사람 단순히 바리톤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싱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수인 씨는 저는 이번에 좀 재확인을 했어요. 저는 혹시나 나중에 4인조 팀의 결선을 진출하더라도 저는 솔로 활동을 꼭 한번 보고 싶은 네, 그런 싱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김수인이 할 수 있는 건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긴 그런 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진지 맛집. 저는 두 분의 퍼포먼스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이 노래 너무 좋은데요? 와. 네. 기본적으로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감성이 좀 비슷해서 네. 예. 지훈 씨는 이탈리아 노래를 원래 불러봤어요? 아, 저는 사실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아, 그랬구나. 아, 왜냐면 엄청난 반전이죠. 저는 그래서 아니 이탈리아 깐소네라든가 그런 가수들의 느낌을 특히 음의 릴리즈와 그 탁탁 잡는 게 너무나 어울리게 노래를 해서 김지훈 이탈리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굉장히 국민 가수들의 어떤 특징들을 엄청 노래에 잘 체득한다라는 느낌. 우리 진원 씨도 너무 멋졌어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두 분이 합쳐질 때나 혼자 할 때나 이 곡을 해석하고 부르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 두 사람은 같이 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 다 지금 우리 프로듀서들이 무슨 걱정이냐면 이거 어떡하지? 두 팀 다 무대가 너무 환상적인데? 다들 갈등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의 차점은 있었겠지만 둘 중에 한 팀이 떨어져야 한다라는 거는 저희한테 좀 비극적인 마음을 가졌던 그런 느낌이었고요. 아 정말 귀호강하는 그런 두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매칭도 되게 좋았던 무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